PD수첩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조치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40.6%는 매우 못했다고 답했고 44.5%는 못한 편이었다고 답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실망하게 만든 걸까요? 여기 벼랑 끝에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발의된 이른바 도현이법. 이 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교 어린이 부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3번 이도현입니다. 늘 씩씩하고 당찼던 도현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던 도현이의 꿈은 축구 국가대표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영영 12살에 멈춰버린 현아, 12살 생일 축하해. 도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아 아들, 아팠다. 불행이라는 단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현아? 너무 많이 미안하다, 현아. 못 지켜줘서. 늘 다니던 익숙한 길. 이 도로에서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사고 당일 할머니는 학원 수업이 끝난 도현이를 태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서 와. 도현아, 내일 운동장에서 놀지 말고 나와. 도현이를 태우고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앞차에 세게 부딪힙니다. 추돌 사고에도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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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내달리던 차는 반대편 도로를 뚫고 나가더니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차체. 운전석에 있던 할머니는 크게 다쳐 총 5번의 수술을 해야 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도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나서야 할머니에게 도현이의 사망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나라 갔어, 엄마. 시절. 어? 그날 도현이 하나님 품에 갔어. 어? 시절 6일 날. 그래서 나도 같이 내가 도현이 지나 어떻게 사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설 명절 때 처음 만나뵈려고 굳은 마음 가지고 갔을 때 어머님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보고 저는 그냥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어요. 왜냐? 마주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눈물이 나요. 이 사고 하나로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어요.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는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할머니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는 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훈 씨는 이 비극이 차량 급발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급발진이라고 졸 수뿐이 없는 이유가 일단 큰 굉음이 나면서 차량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차량을 충돌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도연아 도연아 도연아라고 외치는 정황 증거가 있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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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급발진이라고 볼 수뿐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훈 씨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급발진 추정 여부를 밝힐 재현 시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현행법상 제조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의 경우 페달을 제대로 밟았다는 것을 직접 밝혀내야 제품의 결함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현이를 위해 강릉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시험 차량을 선뜻 빌려줬고 전문 운전자는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로 통제를 위해 강릉 경찰과 모범 택시 기사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셔서 이번 실차 주행을 통해서 기록물로 정말 어머니가 30초 동안 페달 오조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게 이번 감정을 통해서 저희는 증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고 기록 장치인 EDR에는 당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족발합니다. 드디어 재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상훈 씨.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자 속도계가 시속 135km까지 치솟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유가족 측은 국과수 EDR 분석이 제시한 속도 변화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속도가 130까지, 140까지는 안 가고 135, 138. 네, 135.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사고 차량의 EDR에는 속도 증가분이 시속 6km뿐이었는데 시험을 한 결과 시속 20km가량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과수가 무조건 EDR만 맹신을 하는 거죠. 실제 주행한 주행 데이터하고 EDR 그 5초 동안 기록된 가속 페달 변이랑 100% 이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국과수가 여태까지 그 급발진 사고 분석한 게 한 건도 차량 결함에 의한 그 급발진을 인정한 게 없어요. 유가족 측의 재현 시험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제조사는 이번 시험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해마다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는 상훈 씨는 도현이를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보니 저희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일명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 시작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여야 의원이 나서서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 5건을 발의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님은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건데요. 요즘 자동차는 수만 개의 첨단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고도의 전자 장치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 전문성 있는 결함 내용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 또 아무런 자료에 대한 확보 없이 입증해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신설했고 자동차인 경우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급발진 사고를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 뜨겁게 논의가 됐지만 6월 이후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법안은 왜 아직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걸까요? 쟁점 법안 자체가 뭐 가맹점 사업법이라고 해서 가맹점 업주들의 이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거든요. 쟁점 법안하고 여야가 싸우는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안 때문에 정무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에게 도현이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 의원의 당시에 도현이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내용 전혀 네? 기억 못해요. 작년 기억을 내 못하니까 지금 내 전화번호 정리 안 돼요.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339건. 21대 국회가 8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안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쟁에 너무 그 매몰된 국회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입법보다는 이렇게 싸움을 유발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정쟁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 많았던 그런 국회였지 않나. 이번 5월은 21대 국회가 닫히고 22대 국회가 열리는 특별한 달입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 발의한 법안들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